한국에서 반러시아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자격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개인 자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의용군으로 실제 참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통령령으로 한국을 반러시아 국가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는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으나 돌이키기 어려운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한국의 수산물을 수출하며 먹고 살아온 러시아 극동지방이 분리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서방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국인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 늘어나는 상황.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의용군에 지원한 한국인은 약 100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70명이 지원 의사를 밝힌 일본의 숫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유명 특수부대원 출신 방송인이 직접 우크라이나 출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잘한 것인지 잘 못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며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을 두고 일본 웹사이트 포털 일면에는 한국 방송인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관한 소식이 전면에 등장했고 대부분의 댓글이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니 대단하다, 저렇게 행동에 나서니 부럽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개인들의 행동이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현재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개개인의 자격으로 의용군의 많은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참전할 경우 한국 돈으로 약 400만 원의 월 급여를 주겠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동양인 중에서는 이번의 케이스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단톡방에서는 해당 한국 방송인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 관계자들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 유명인의 의용군 참여 소식에 대해서 해당 소식을 프로파간다처럼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 여론과 반러시아 분위기가 세계적인 메이저한 분위기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가 발표한 비우호국가 목록이 세계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러시아가 세계를 왕따시키고 있다고 해외 네티즌들은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푸틴 한국 비우호국가 지정. 러시아가 미국,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서방 진영 국가를 선정하여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국가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러시아 기업이 투자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 러시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부채 등 대금 결제 시 러시아 루블화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인 규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이번 국가 명단에 대부분의 서방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네 나라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수출 통제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 비중이 국가 경제를 좌우할 만큼 큰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 주부들의 식탁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해산물입니다. 한국의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 중에서는 수산물이 압도적입니다. 100% 대게, 96% 명태, 93% 대구, 89% 명란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 즐겨 먹는 먹거리 식탁 재료이며 극동의 특정 지역에 편중된 곳에서 한국과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태 가격 대폭 등조짐과 패닉에 빠진 극동 러시아 지방. 만약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수출길까지 막혀버리게 된다면 한국에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 수산물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데요. 그간 한국은 동해안에서 명태의 씨가 마른 이후로 거의 전량을 러시아산 명태, 대구, 대게 등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은 생태탕, 명태탕, 황태해장국에 들어가는 재료 역시 90% 이상이 모두 러시아산입니다. 극동 러시아, 특히 캄차카, 사할린 일대는 한국과 교역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한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방권 매체에서도 분석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산물 섭취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산 명태, 대구 등이 끊어지게 된다면 한국인들의 밥상에는 더 이상 명란젓, 생태탕, 북엇국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체할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의 어부들은 명태를 잡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버리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명태 수입이 끊어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전량 미국 알래스카산 명태, 생태, 황태, 봉태, 대구 등을 수입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러시아의 한국 블랙리스트 등재는 러시아만 손해이며 러시아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어민들의 생계는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해지게 될 뿐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던 많은 극동 러시아의 주민들이 다시 모스크바 수도권이 있는 서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극동 러시아 분리독립 조직. 호주의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는 2003년 호주에 설립된 국제정치, 전략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싱크탱크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최근 급부상 중인 호주의 전략 연구소입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극동 러시아가 별도의 친서방 국가로 분리독립할 수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18년부터 극동 지방에서 반모스크바 정서가 확산되고 있고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후 모스크바 중앙당국은 극동 러시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실은 것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극동 지방이 러시아 연방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충격적 기고문을 실은 것입니다. 해당 기사가 나온 것은 2018년도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러한 소리는 황당한 소리로 치부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사태들은 이러한 분리독립론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는 충격적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극동 러시아 지방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해외 독립국가였던 젤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서방권 뉴스 매체에 소개돼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산물 판매로 먹고 사는 극동 러시아 지방에서 만약 한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중단될 경우 척박한 극동 러시아는 경제가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과도한 러시아의 반서방주의 정책과 민주주의 탄압 정책에 분노한 극동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시민들은 과거 이 지역에 있었던 젤리나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들고 지난 2020년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서방권 정치 매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1920년대에 존재했던 젤리나 우크라이나 땅을 요구해야 한다는 또 다른 기사가 최근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26년 당시 우크라이나 민족들은 지금의 크림반도 일대뿐 아니라 극동 러시아 지방에 아주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 다른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한반도 국경을 접한 땅인데요. 바로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지방에서는 20세기 초 우크라이나의 민족 비중은 70%에 도달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서야 우크라이나가 다시 극동에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서방권 매체의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젤리나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수의 유태인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에는 수많은 유태인계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역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태계 가정에서 자란 우크라이나인입니다. 1920년대 일본은 만주북부 지방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보고계획이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사람이 살지 않는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유태계 백인들의 국가를 세워 일본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일본이 주축국으로 들어가 독일에 편에 서며 실패하고 말았고 현재 러시아계 유태인들은 해당 지역 인근 유태계 자치주에 독립된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서방과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극동 지방과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과 단교나 무역의 루트가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자칫 극동 지방에 2018년, 2020년 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 이상의 혁명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되는 지역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최근 서방권 매체에서 주목하는 젤리나 우크라이나, 즉 극동 지방의 독립국가가 세워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방 측 싱크탱크에서는 이러한 극동 러시아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극동 지방이 어느 나라의 경제권에 종속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앵글로색슨 파이브아이즈 국가들 간에 공유되고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동지방이 분리독립하게 될 경우 영미권이 그리는 거대한 육상물류 루트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중일 3국과 미대륙을 이어주는 거대한 가스관, 철도, 물류 노선이 함께 건설될 수 있는데 그동안 반서방의 입장이었던 러시아에서 극동이 분리되게 된다면 이러한 물류망 구축은 더욱 실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2018년 호주의 싱크탱크에서 언급된 극동 러시아의 분리독립 문제는 그저 황당한 소리에 불과했으나 점점 분리독립 시위가 극동 지방에서 극심해지고 있고 점점 그 아젠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극동에 위치한 한국에겐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극동 러시아 지방에 대한 한국의 인연, 바레사, 녹둔도 그리고 신라와 캄차카반도의 관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할린에 있었던 조선인들에 대한 이슈는 극동 러시아의 지방의 한국의 지분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칫 한국과 러시아 간의 우호 분위기가 급속하게 식어버리고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될 경우 극동 러시아 지방에 대한 한국의 민족주의, 패권확장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때문에 극동 지방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푸틴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새로운 러시아의 민주주의적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명란젓을 엄청 좋아하는데 못 먹게 생겼네요. 대신 미국 알래스카산 명란젓을 먹는 날이 올까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